편단심 믿을래요. 전주도 따라리라리라란 연습했을 거고 A마이너로 그죠? 그런데 이게 이제 악보 보고 쳤지만은 자주 치고 반복해서 치다 보니까 A마이너 다음에는 G가 나오고 G 다음에 F가 나오고 그 다음에 E7이 나오고 감이 오죠? 예, 예.
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악보 없이 가사만 떠올리면 이 그 코드가 그렇죠. 저절로 가죠. 저절로 가는 거지 그걸 어떻게 외웠어? 그렇죠. 그게 이제 음감이죠. 예. 그래서 주요 사마음을 이론적으로 아무리 배워도 자신의 음감이 없이는 안 가죠. 못 가지. 예.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게 되는 줄 알고 동호회에서 하다 보면 가끔 배우는 사람들이 와서 악보 없이 치는 법을 자꾸 가르쳐 달라 그러죠. 그때 좀 어떻습니까? 황당하죠, 사실은. 이 감을 어떻게 전할까 막 예. 이런 생각이 들고. 예. 그러니까 나는 그냥 되는데. 그렇죠. 형님은 10기로 치면 그냥 4도가 지도로 그럼 6개 그 감춰봐. 예를 들어서 저 고향의 봄 감춰봐요. 저절로 나오죠. 자 나의 살던 고향 지금 고향 갈 때 자동 F 같잖아요. 그죠? G7 자연주로 가고 맞죠? 그렇죠. 이거를 좌절로 저절로 가게 돼 있죠 이거는. 예, 저도 이걸 외워서 어떻게 저기서 알아요? 저도 기타를 칠 때 이제 젊은 시절에 기타를 칠 때 G코드를 치면 그 다음에 주요 사마음 자연적으로 C가 가고 D가 가는데 예. 이거를 지금 하는 사람들은 자꾸 주요 사마음에 언제 4도 가고 언제 5도 가고 이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. 이거는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. 음감을 느껴야죠. 그죠? 그렇죠. 그런데 어쨌든 음감을 알기 전에 처음에는 무조건 악보를 보고 많이 쳐야죠. 그렇죠. 예. 그 많이 그 필이나 뭐 이런 거 하모니카를 배워봐도 처음에는 예. 개명을 외워갖고 치다가 나중에는 예. 음감이 생기면은 그냥 노래만 알면은 저절로 이게 움직여지고 그렇죠. 손이 움직여지고 필이도 그렇고 예.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필이를 배워봤고 하모니카를 배워봤는데도 그걸 처음에는 이제 솔솔랄라 솔솔미 해가지고 게으리음으로 다 외워가지고 했다가 그걸 자주 반복을 다른 곡을 몇 곡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음감이 생겨가지고 그 음을 안 되면은 그냥 표현이 되죠. 나는 기타로나 뭐든 악기가 피아노도 그럴 거고 그죠? 아까 전에 악기가. 점심 먹을 때 형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골프를 자기 나이에 비해서 잘 친다는 이제 식으로 이야기인데 골프가 사실 음악하고 연관이 많죠. 많죠. 그게 예. 결국에는 모든 스포츠가 리듬감 박자고 리듬 리듬감이 맞죠. 리듬감이 있어야 되고 예.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할 때 셋에 딱 치는 어떤 예, 그런 예, 포인트를 예. 할 수 있는 거죠. 그 예. 저기 프로 선수들도 그 박자를 엄청 중요시 여기. 맞아요. 그게 흐트러지면은 샷이 뭐 엉망이 돼 버리니까. 맞죠. 예. 예. 그래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골프도 배울 때 뭐 자세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결국 이게 리듬이 예, 맞아야 되죠. 박자고. 맞죠. 리듬이요. 예, 정확하게. 예. 예, 그러니까 형님 같은 경우로 그럼 어릴 때 음악을 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. 아이고 골프 치는데 엄청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예, 그럼 지금 혹시 골프 치는 사람도 또 자신이 잘 안 될 때는 결과적으로 자기가 그 음악에 대한 어떤 리듬감이나 박자감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. 그죠? 사실적으로. 그게 좀. 아주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. 어떤 영향이 있어요. 분명히 그 리듬감은. 모든 스포츠에 다 해당될 것 같아요. 그죠? 맞아요. 그거는, 축구도 예, 축구 잘하는 선수들 예. 노래도 잘하고 예. 야구 선수들도 이종범이하고 선동일도 노래 잘해요. 예. 이 박자감을 정확하게 박자를 탁 따고 심 그래. 쉼 때는 쉬고 이게 잘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예체능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예체능이 말이잖아요. 그래서 그게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. 예.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소질이나 이제 어릴 때 자질을 좀 타고난 사람들은 좀 음감이나 리듬감이나 박자감이 좀 빠르고 예. 좀 느리게 타는 사람들은 어쨌든 남들보다 더 많은 반복 훈련을 해야 되겠죠. 예. 그런데 우리는 자기 소질이나 자기 자질도 모르고 찾아와서 학원이나 그냥 한테 무조건 뭐 몇 개월 배우고 뭐 1년 배우면 저절로 그게 박자가 되고 저절로 리듬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죠, 그죠? 예, 그렇죠. 예. 그렇게 생각하는. 형님도 가르쳐 보니까 예.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나죠. 예. 예.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생생한 이 정언을 들으시고 사람마다 소질이 조금씩 다르라요. 그래서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빨리 깨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를 한탄하거나 하지 말고 받은 유전자를 가지고 후천적으로 조금씩 개발해서. 내가 음악적 소질이 좀 없다 싶으면 좀 더 반복을 많이 하고 또 음악적 소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조금 좀 진도가 좀 빨리 나가고 예, 예. 그렇게 생각이 맞는 거예요. 지금 이 앞에서 쳤던 그 작은 새 굉장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와 저걸 어떻게 악보 없이 치르긴 하지만은
악보를 처음에는 가지고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 고요한 밤하늘에 처음에는 A 마이너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G로 갔다 그 다음에 F로 갔다 E7으로 갔다 이 하나의 이걸 패턴이라 그러죠, 그죠? 예. 이런 패턴들이 이제 손과 머리에 저절로 예. 온다는 거죠. 손과 예. 머리에 같이. 예. 이 골프도 결국에는 그렇죠. 머리로 갖고는 안 되고 예. 근육에다 입력을 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. 그 코치들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한 동작을 가지고 2만 번을 쳐야지만이 그게 자기 거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골프도 그렇게 복잡해요. 그럼 기타도 2만 번 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2만 번 쳐. 그렇게 치는 사람이 있나요? 조급해가지고 빨리 해라. 그렇지. 그렇죠. 예. 그래서 기타는 언제부터 치기 시작했어요? 예, 이제 마침 그때 참 우리가 50-60년 때 그 살기 어려운 시절에 마침 기타가 우리 형들이 배우던 썩음썩음한 기타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끼지도 못할 정도의 큰 기타를 갖다가 눕혀놓고. 네, 눕혀놓고, 가야금 뜯듯이, 형한테 도레미파솔라시드만 배워가지고. 어디 개방연에서요? 그렇죠, 개방연에서요. 아. 개방연이 그 우에서 친다는 생각은 아예 갖지를 못했고, 그 당시에는 당연히. 어, 그죠? 그것도,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우에서는 아예 해지를 못하고, 개방연에서만 놀다가, 나중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코드라는 개념도 알게 되고 아, 화음 개념을 알았다. 예, 그때서부터 이제 연주곡을 뭐 벤처 사악단의 뭐 파이프라인이나 뭐 이런 연주곡을 뭐 이제 배우다 보니까 아 중학교 때? 예, 중학교 때. 그러면 파이프라인, 장고, 상하이 트위스터, 예, 예? 뭐 시키아에서 뭐 웍돌론 이런 걸 중학교 때 다 치시겠네. 웍돌론, 예, 그 정도. 아, 그걸 나는 저는 40대 때 했는데 웍돌론 중학교 때 하셨구나. 야. 그러다 보니까 아, 뭐 절진되는 소리도 듣고 아,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. 예, 그래서 그때도 이제 배우러 오는 뭐 그 동료들이 있어 가지고 기타도 예. 많이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다가 그럼 지금 그러면 청주에서 저 동호회 이름이 뭐예요? 기타야 놀자. 예. 뭐, 예를 들어서 구성인은 한 몇십 명 정도 됩니까? 한 20명 정도 돼요. 20명 정도 되고. 예. 그럼 지금 형님이 거의 거기서 지금 마스터 역할을 하겠네. 가르치는 선생 역할 좀 하겠네. 예, 예, 예. 아이고, 형님이 없으면 동호회 안 되겠는데. 뭐, 예. 글쎄요. 예. 자, 그러면 그 지금 저한테도 이제 오브리 기타라 그래서 그죠? 예. 이런 걸 이제 배우려고 오기도 하고 또 스케일을 막 일찍 배우려고 하는데 솔직히 그 어릴 때 못 모르고 동요했었잖아요. 예, 그렇죠. 그래, 저 유튜브에서 제가 동요의 중요성을 하는 거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? 예, 예. 그 듣고 저도 공감을 하고. 아, 솔직히 야구는, 공감합니까? 예. 그건 아주 필수 코스로다가. 예. 해야지. 나 처음부터 이거 우에서 이제 치는 게 부러워가지고 그걸 한다면은 외워갖고 고곡만은 장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그 다음 곡은 또 안 되고 그래죠. 아, 그러면 동호 회원들 중에 기초 안 하고 막 자기 때로는 막 그냥 외우면 되는 줄 알고 막 가르치는 사람 있잖아요. 한번 가르쳐 봤죠, 예, 솔직히. 예, 그래요. 근데 어렵죠. 그러니까 이제 응용을 못 해지 그러니까. 응용을 못 하고 계속 이제 외워갖고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죠. 외워가지고 이제 발표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그러니까. 동호회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. 외운 곡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외워가지고 그것만 딱 한 달 동안 연습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하면은 그 다음 곡은 또 잘 안 돼. 그러니까 형님이나 저나 응용을 기타를 처음 할 때는 우리는 그 기초하는 걸 자연스럽게 기초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단계가 이렇게 미들 프렛 하이 프렛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기타를 이제 좀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은. 그 기초 과정을 안 하고 바로 뭔가 막 있는 줄 알고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죠. 그런 요구를 많이 제가 가르쳐도 봤지만은 뭐가 있는 줄 알고 금방 될 것 같았는데
그 손이 감각적으로 막 움직일 정도가 되려면 그 천장님 말씀대로다가 동요를 1년 정도는 해야 하면은 그게 가능해져. 그리고 1년 뭐 기간도 그래야죠. 중요하지만 결국은 개방년에서 칠 줄 알아야 되죠. 맞아요. 솔직히 맞죠. 그거. 이거 좀 이야기해 주세요. 개방년이 돼야지 아, 뭐. 개방년이 돼야지 그 우에서도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사람들은 자꾸 길만 가르쳐 달라고. 아, 길만. 그러니까 이게 예. 계속 외워가지고 쏠쏠랄라 쏠쏠미 뭐 이런 식으로 다 개명을 외워갖고 치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응용도 예. 안 되고. 맞습니다. 그럼 막 나중에 오브리를 한다든가 그 할 때는 뭐 절대 안 되고 그렇게 되죠. 참 형님 오늘 아침에 일찍 여기 청주에서 오셨는데 그 여기 오신 오늘 목적이 참 뭐였죠? 유튜브 한번 보고. 아. 우리 동호회에서도 여기 예. 한번 저 유튜브에서 보니까 참 어 뭐 제 마음에 쏙 드는 이게 장소로 생각이 돼가지고 예. 한번 제가 여기 우리 회원들 들고 와서 먼저 선발대로도 구경해러 온 거지. 아 그렇죠. 예, 예. 예. 한번. 근데 뭐. 오늘 숙소부터 시작해서 뭐 연습장, 공연장 다 둘러봤잖아요. 주차장. 예예. 예. 그리고 너무 마음에 제 방에 들어. 예. 제가 묻기도 전에. 진짜 맞죠? 솔직히 맞죠? 예, 진짜 뭔데? 대한민국에 야, 대한민국 이런 좀 뭐 통기타를 위해서 이런 시설이 갖추고 있는 데가 있나 싶은 정도로다가 예. 전국 동호회들이 예. 여기서 놀아야 되는 거 맞죠, 그죠? 맞아요.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이면 여기 와서 한번 놀아보고 싶다라는 생각. 근데 형님 한 번이 아니고 계속. 아니 계속 그러니까. 그렇게 아마 마음에 들면 자꾸 오게 되겠죠. 맞아. 사실 어쨌든 저는. 와서 한번 즐겨봐야지 알겠다라는 예. 생각이 들어요, 다른 사람들. 사실 동호인들 데리고 뭐 펜션도 가보고 뭐 휴양림도 가고 또 야유회도 해봤잖아요. 예, 해봤어요, 이제. 그런데 여기가 주변이 예 시끄럽다 그러고 그렇죠.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, 그죠. 아니 밤 9시 되면 저 자라 그러고 그러니까 아 시끄럽다고 우리 잠 좀 잡시다 막 이런 식으로다가 민원 들어오고 맞아요.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. 캠핑을 좋아해가지고, 예, 캠핑을 예. 가서든지 막 치고 이렇게 놀다 보면, 9시쯤 넘으면 잠 좀 잡시다! 요새는 제가. 캠핑이 형님 가면 조용히 해야 됩니다. 요즘. 그러니까. 그것도 캠핑, 야, 이게 참, 여기서 마음대로 막 스트레스도 풀고 막 이러려고 왔는데, 어. 그냥 조용히 하라니까. 아직 김이 확 세죠. 기타를 치는 게 싱어롱 하면서 그 재미로 놀려고 왔는데.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막 이렇게 신나게 노는데 9시쯤 되면은 뭐, 아, 잠 좀 잡시다. 뭐 이렇게 민원 들어오니까 그거. 근데 여기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. 없지. 그러니까 절대. 여기는 내가 또 여기는 또 이렇게 중택에 자리 잡은 이유가 마을하고 떨어져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마을에서 소리가 안 나잖아. 그러니까 여기가 예. 너무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. 이제. 왜 이제 알았어요? 아, 글쎄 말이에요. 그래서 궁금해갖고 오늘 온 겁니다. 담장 오신 거예요. 예. 예. 그 대한민국 이런 곳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. 그죠? 예. 진짜 아니 뭐 저 기타 좋아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진짜 여기가 최적인 것 같네요. 예. 아이고, 그래도 저도 오랜만에 또 진짜 옛날 기타를 치시는, 묵은 기타 치시는 분을 얼마나. 보통, 예, 기타는 억지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초등학교,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도 뭐 좋아서 그죠? 예. 만지다 보니까 그죠? 예, 만지다 보니까. 고등학교 때까지 치고 나중에 이제. 예. 군대 가서도 이제 좀 기타 치니까 군대에서 좀 치다가 그렇죠.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먹고 사느라고 한참 쉬었다가 5-6년 전에 제 친구가 동호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기타를 배우고 있고 야 너 옛날에 기타 치지 않았냐 해가지고 쳤었지 했더니 동호회 한번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한 5-6년 전서부터 다시 기타를 만지게 된 거예요. 중고등학교 때 가면 지금은 그럼 형님 하시는 일 없이 백수예요? 그렇죠. 그 사업하는 거 아니고? 예. 그럼 뭐 직장에 다니셨습니까? 예, 공무원 생활했었죠. 아, 그럼 일찍 퇴직하셨는데 퇴직하신 지 오래됐네요, 네. 벌써. 그러니까 한 5-6년 됐나요, 벌써? 그러면 이제 통기타 캠프촌 자주 놀러 와서 이제 저하고 같이 합주도 좀 하고 그래야 되겠다. 저도 좀 배워야 될 때. 진짜 아니, 묵은 기차라. 제가 가르칠 정도는 아닌데고. 아니,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뭐 지식적으로 기술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예. 그 사실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기타가
기타의 지금 말씀은 오브리 기타, 오브리 기타 그러지만 기타의 가장 그 표본이고 기본이고 정석은 저는 벤처스라고 저는 여긴 사람입니다. 아, 제가 벤처스. 예. 제가 벤... 중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그러니까 예. 있고. 지금도 물론 뭐 나이들 활동하고 있지만 어쨌든 벤처스 음악이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파이프라인부터 시작해서 그죠? 그다음에 상하이 트위스트 기타맨. 예. 기타맨이나 장고나 그죠? 기타맨 장고 이런 것들이 흉내만 내더라도 그 악보를 보면 그 악보에는 그 당시만 해도 그 악보가 탑 악보도 있고 그 멜로디 악보도 있고 이랬거든요. 어. 그러면 이건 탑 악보라는 거를 예. 나중에 그 뭐요 중고등학교 때는 탑 악보라는 걸 몰랐고 예, 예. 그 이제 멜로디 악보만 보고 그냥 예, 멜로디 악보만 보고 했죠. 그. 그래서 그 이 하여튼 피킹을 하는 그 오브리 스타일의 정석은 그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. 나는 뭐 트레몰로나 스타카토나 뭐 슬라이딩이나 해머링이나 풀링이나 예? 뭐 초킹 우리 밴딩이라 그러죠 그죠 이런 것들이 그 벤처스 음악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. 그래서 지금 그냥 옛날로는 봉짝 몇 곡 치는 것보다는 벤처스 음악들을 많이 치는 사람들하고 좀 놀았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기타 치는 사람 중에 형님처럼 예전에 묵은 기타 말 그대로 오리지널 묵은 기타 묵은지처럼 그런 묵은 기타를 치는 사람 아니고 현대에서 지금 벤처스 음악을 다스코에서 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. 지금 찾아봐 거의 없어요. 진짜 찾기가 어렵습니다.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그런 걸 보고 테크닉이나 그런 걸 좀 이제 나도 배울 게 있다 이런 뜻이 이런 의미인 거예요. 한번 기회 되면 나중에 한번 해보시죠. 자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예.